안녕하세요, 세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인천공항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해외에서 인천공항 시설이 여러모로 칭찬을 받는 이유를 좀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비행기의 입장에서, 조종사의 입장에서 대체 어떤 부분이 인천공항의 시설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ILS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ILS는 Instrument Landing System의 약자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계기 착륙 장치라 부르게 되고요. 말 그대로 비행기가 착륙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활주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ILS인 겁니다. ILS에는 세 가지 대분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볼 카테고리 3는 다시 세 가지의 소분류로 나뉩니다. 카테고리 3A, 카테고리 3B, 카테고리 3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카테고리 3A, B, C에는 각각 그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카테고리 3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유리창을 막아버렸다던가. 그런 상황에서도 착륙이 가능하고 그 상태로 지상 활주를 해서 주기장에 주기까지 시켜야 될 정도로 공항 시설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 카테고리 3B라고 볼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3A, B, C에는 각각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죠. 카테고리 3A 조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야가 현재 200m인 카테고리 3A 조건의 상태고요. 카테고리 3B는 자, 훨씬 더안 보이죠? 자, 이렇게 신호가 자동차 잡히면은 랜드3라고 뜹니다. 랜드3라는 거는 오토랜드가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즉 자동 착륙이 지원되는 뜻이고요. 설정하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여튼간에 오토랜드가 켜지게 되면은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왼쪽 오른쪽 원래는 한쪽씩만 작동이 되는데 양쪽이 모두 켜지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VOR 로컬라이저 글라이드슬로만 떴었는데 이제 롤아웃 착륙 후 센터라인 유지와 플레어, 착륙 전에 기술 드는 행위, 이두 개가 모두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동 착륙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가 치고 들어옵니다. 기술 들면서 비행기를 안착시키고요. 착륙력 상당히 거치네. 그러면서 이제 롤아웃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롤아웃이 개입을 하면은 이렇게 활주로 센터 라인을 알아서 맞추고요. 끝.